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사막을 개발하고 있는 게임 디자인 실장 장재석입니다. 저도 검은 사막을 함께 만들고 있는 게임 디자인 실장 주재상입니다. 검은 사막의 새로운 콘텐츠 어비스원 마그누스가 업데이트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콘텐츠를 기대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요. 오늘은 이 콘텐츠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모험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 이 모든 캐릭터들의 신규 기술에 대한 정보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그누스는 메인 의뢰를 통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발레노스나 끝없는 겨울에 산 메인 의뢰를 완료한 캐릭터로 접속을 하시면 흑정령을 보신 다음에 추억의 벨리아라는 이름의 메인 의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그누스의 시작 의뢰입니다. 이후부터는 이 메인 의뢰를 따라서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마그누스는 컨텐츠 자체부터 신규 기술이나 지역 이동의 보상까지 전부 이 메인 의뢰에 엮여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메인 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모험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그누스 메인 의뢰를 한 번만 완료하시면 다음부터는 모든 가문의 캐릭터가 신규 기술이나 대도시 이동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의뢰는 지난 끝없는 겨울의 산과 발레노스 리부트처럼 엄상현 성우, 곽규미 성우, 그리고 조경희 성우 등 실력파 성우들이 대거 참여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좀 얄밉긴 하지만 여러분의 어비스 모험을 함께 할 우주,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쾌활하고 명랑한 20살의 조르다인 등등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들이 등장하니까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그누스 메인 의뢰는 검은 사막 배경 지식이 적은 신규 모험가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마그누스가 앞으로 검은 사막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보니 검은 사막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가득하거든요. 때문에 칼페온의 메인 의뢰까지만 완료하시면 마그누스를 끝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아레나의 히든 캐릭터였던 우주가 이번 마그누스의 주인공으로 채택된 배경은요, 섀도우 아레나의 캐치프레이즈가 검은 사막 드림매치였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막에선 설정으로만 존재하던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대거 비주얼화 되었었는데요. 너무 멋진 캐릭터들이 많아서 언제 검은 사막에 등장시킬 수 있을지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마침 이번 마그누스가 컨셉적으로도 평행세계에 비스무리하게 설정되기도 했고요. 또 검은 사막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제 그 시절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직접 이야기하면 더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보여드릴 캐릭터도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아, 모험가 여러분, 참고로 이번 마그누스는 NPC들의 풀 더빙뿐 아니라 배경음악을 비롯한 사운드도 신비로운 느낌으로 양껏 준비했으니까요. 알랄랄랄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경음악도 함께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그누스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떤 어비스에서는 이 주어진 상황에 맞서 탈출하는 형태도 있고요. 약간의 사고를 더해서 추리하고 풀어나가는 형태의 어비스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이 플레이를 이어나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도록 너무 어렵지 않게 설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그누스가 검은 사막 세계와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각적으로도 이 신비로운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마그누스를 이루는 어비스들은 최대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지형 작업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익숙한 배경인 듯 하지만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인터페이스도 꼭 필요한 요소들만 깔끔하게 정돈해서 플레이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마그누스에 입장할 때나 특정 어비스로 이동할 때는 로딩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로딩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연출법을 개발해서 신비로운 느낌도 강화했습니다. 일반 로딩을 써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플레이의 몰입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마그누스 안에서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고 회복제나 버프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뭔가를 주워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그누스가 또 다른 세계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모험가분들은 이런저런 준비물 없이 버프나 회복제 같은 거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그누스 플레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인데요. 모든 모험가분들에게 동 우두머리 방어구 한 종을 드립니다. 받은 방어구를 봉인 해제해야 한다, 아니면 뭐 추가로 은화를 내야 한다,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별도의 지출이나 추가적인 방법 없이 받으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받으신 방어구는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죽은 신의 갑옷이나 라블레스카의 투구로 만들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그누스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메인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각 영지와 연결되어 있는 전용 장치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장치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지역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발레노스의 바탈리 농장의 우물로 들어가 마그누스로 이동한 뒤 칼피온과 연결된 장치를 사용하면 바로 칼피온의 팔레스 소농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꺼내놓은 내 말도 함께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에서 마그누스로 이동하는 우물은 월드맵에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실 수 있고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의 우물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재화는 별도의 아이템이 아닌 은화로만 사용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역 이동과 함께 창고도 연동됩니다. 만약 발레노스, 세렌디아, 칼페온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발레노스에서 칼페온 지역 창고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고 메이드가 있다면 세렌디아에서 메이드를 부르고 발레노스나 칼페온 창고의 아이템을 내 캐릭터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찾을 때는 창고에서 창고로 바로 이동은 안 되고 항상 내 가방을 거쳐야 하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심연의 유산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마그누스 마지막 메인을 통해 얻으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캐릭터가 한 종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메인을에는 어떤 캐릭터로든 관계없이 한 번만 완료하시면 다른 모든 캐릭터들도 이 심연의 유산 기술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 클래스별로 이 신규 기술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워리어의 신규 기술은 수급 찌르기입니다. 적을 방패로 올려친 뒤 검으로 찔러넣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수급 찌르기는 띄우기와 에어어택 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격 태사와 같은 기술로 연계해서 에어어택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저는 올가매는 화살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화살이 지면을 타고 흐르고요. 적중 시에 폭발과 함께 추가 덩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역시 띄우기와 에어어택이 가능하고요. 이후에 길을 여는 바람이나 뭐 선회하는 바람까지 연계하면 꽤 강력하고 매서운 에어어택 콤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설어는 여러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슈퍼아머를 유지하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어둠갈퀴에서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갈퀴는 약간의 희전 시간이 필요한 대신 슈퍼아머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추가로 생명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금수랑의 신규 기술은 흙쇠장입니다. 손으로 길을 모은 뒤 전방을 향해 방출하는 형태고요. 물론 기 모으는 동작은 캔슬해서 빠르게 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기 모으는 동작이 적의 공격을 흘려보낸다는 컨셉트로 무적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를 모으는 동작은 무적 판정이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 동작을 길게 쓸지 캔슬할지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숨통 태우기가 아니더라도 다운 스매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무사는 태산 가르기입니다. 도검의 힘을 모아 전방을 향해 강력하게 내리치는 형태입니다. 전방 가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사 특유의 멋진 검법 동작과 이 파괴력 있는 이펙트가 이 연출이 이 기술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매화는 낙화배기입니다. 무사가 파괴력이 느껴지는 동작이라면 매화는 조금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검들 동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매화의 경우에는 주무기 기술 대부분이 슈퍼아머 판정이 많은데 이번 낙화배기는 전방가드 판정을 가지게 되어서요.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준비해보았습니다. 발키리는 날카로운 빛 외에 여러 상황에서 넉다운 콤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넉다운 기술인 영광의 검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범위도 넓고 피해량도 준수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주력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은 시전 동작을 캔슬하는 것도 가능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넓은 범위에 넉다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PvP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드의 신규 기술은 불비입니다. 강력한 화염 공격이 위자드 주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들이 근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전방 가드 판정은 시전 동작과 공격 동작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을 캔슬해서 빠르게 사용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도 근접한 적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는 기술로 준비하였습니다. 기술 이름은 솟구치는 돼지인데 그 이름처럼 돼지 위로 마력을 끌어올려서 위치 주변의 적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시전 동작이 긴 대신에 슈퍼아머 판정을 주어서 활용성을 높였고요. 모든 방어력 증가와 함께 정신력이 3000 가까이 회복되기 때문에 마력 방패와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닌자는 숭통극기라는 암행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휙 돌면서 이 조준한 대상을 뒤로 이동하는 모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동작이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연계하는 중에도 빠르게 상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적의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투의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면서 백어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쿠노이치도 암살자다운 기술을 추가하였는데요. 기술 이름은 비수의 인술입니다. 이 전방을 향해 그림자 수리검을 던지고 적을 기절시키는 원거리 견제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무서운 점은 수리검을 던져 견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정된 키를 추가로 입력하면 수리검을 던진 곳으로 쿠노이치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인술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타겟의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일격을 노리거나 혹은 이동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크나이트의 신규 기술은 피어나는 검은 장미입니다. 주변에 어두운 기운을 퍼뜨리고 검은 장미를 피워내 피해를 주는 기술입니다. 암흑탄, 광기의 잿더미 기술을 위해 원거리 연계 콤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타격으로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 7액의 산화, 운명의 비수 기술 이후에 근거리 연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투가는 극이라는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를 모아 강력한 정권을 날리는 동작입니다. 기를 모은 동작은 캔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기를 모아서 사용했을 때는 좀 더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격투가의 경우 나락봉추 외에 넉다운을 넣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 연계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극이 기술은 슈퍼하마와 넉다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스틱은 태풍차기입니다. 전방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강력한 돌려차기를 가하는 동작인데요. 전방과도 판정이 붙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연계가 자유로워서 발차기 동작의 다른 기술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란의 신규 기술은 이끌림의 춤입니다. 춤이라는 표현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과 함께 후방으로 이동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동작과 함께 반월추를 돌리면서 피해를 주고 또 동작 중에 전방가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냥에서 더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조화의 살이라는 신규 기술입니다. 석궁으로 살을 날려 넉백을 시키고 빠르게 태궁으로 전환해서 피해를 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태궁으로 전환해서 쏘는 살에는 넉다운이 적용되고요. 원거리에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컨셉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이 기술은 석궁 1타격이 적중하면 다음 태궁의 전환 피해량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잘 노려 쓴다면 더 위력적인 모습을 낼 수 있습니다. 샤이는 여기 붙어라 라는 이름의 지원형 기술이 추가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샤이는 슈퍼하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범위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아군에게는 생명력 회복과 방어력 증가 버프를 부여해줍니다. 이번 기술을 통해 샤이가 지원형 캐릭터로서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디언은 기존의 기술 구성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해봤는데요. 우선 기술의 이름은 관문부수기입니다. 전방을 향해 도끼를 던져 피해를 주고 던진 도끼가 되돌아오면서 또 한 번 피해를 줍니다. 도끼가 되돌아오면서 백어택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기술과 연계하면 빠르게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활용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사신의 신규 기술은 아알의 명령입니다. 금기를 이용해서 모래돌풍을 생성하고요. 이를 전방으로 날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형태입니다. 전방가드 판정이 있어서 안정적인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지막 타격까지 들어가면 에어어택과 다운어택까지 적용돼 더 큰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아알의 숨결 등으로 생성된 모래 회오리가 모두 전방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바의 신규 기술은 여제의 징벌입니다. 슈퍼하마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샛별로 적을 난타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특히 노바의 경우 딱 달라붙은 적을 처치하는 것이 살짝 아쉬웠잖아요. 이 기술은 완전히 들러붙은 적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이지인데요. 이번 기술은 차원 압축입니다. 시전 시간이 꽤 긴 대신에 슈퍼하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든 타격을 입히면 높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승에서는 균열의 연결고리 연계 없이도 언제나 사용 가능한 슈퍼하머 판정 기술에 추가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세어는 몰아치기는 팩이라는 기술이고요. 간결한 동작과 함께 전방으로 세레나카를 빙글 휘두르는 동작입니다. 동작은 간결하지만 피해량이 낮진 않고요. 또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전방가드 판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기술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동작은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빠르게 공격하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카니아는 벼락불 선멸입니다. 슬레이어를 휘두르면서 한 바퀴 돌아서 추가 타격을 가하는 동작인데요. 드라카니아는 콤보를 빠르게 연기하려면 섬뜩한 발톱이나 잠불 등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때 방어 판정이 비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벼락불 선멸은 전방가드 판정이 있고 또 동작이 간결하기 때문에 방어 판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콤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모든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전부 커맨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커맨드는 새로운 커맨드가 아니라 기존 기술의 커맨드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발키리로 예를 들면 이 새로운 기술인 영광의 검을 습득하면 F키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와 동시에 기존의 연속차기는 F키가 아닌 기술 슬롯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시던 콤보 커맨드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이번 신규 기술의 커맨드를 구성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플레이를 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 역시 계속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마그누스와 새로운 기술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번 어비스원 마그누스는 지난주에 모두 적용되어 했는데요. 한 주를 연기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 연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된 만큼 저희 검은사막 스튜디오 이런들 모두 집중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모험가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비스원 마그누스를 개발하면서 이 반복 플레이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검은사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이고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순환을 위해서라도 반복 플레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첫 마그누스는 반복 플레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게임에 이미 적응을 하신 모험가 분들이라면 아마 반나절이면 메인 의뢰를 완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마그누스의 개발 목표가 검은 사막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플레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기도 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모험가 분들과 신규 모험가 분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한 반복 플레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역 이동에 필요한 재화의 개념도 원래는 마그누스에서 구할 수 있는 칠흑빛 조약돌을 모아서 써야 했는데 이런 방식을 모두 제거하고 은화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도 이런 방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마그누스가 검은 사막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고 또 모험가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이번 컨텐츠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찾고 또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보면서 자이언트 신규 기술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준비했습니다. 자이언트 신규 기술은 거함의 시연 영상을 끝으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